자, 오늘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'. 네. 자, 오늘 해볼 푸나펑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푸나펑의 네오 버전? 뭐 리믹스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캐릭터들이랑 노래가 싹 다 바뀌었거든요? 지금부터 뭔가 굉장히 좀 느낌 있어 보이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노래들인데. 오, 베이직 버전, 네오, 치우?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거지? 왠지 그 전에 굉장히 좀 격했던 Friday Night Funkin 노래들 분위기였는데, 이거 네오 버전은 상당히 뭔가 부드럽게 바뀌었어요. 오! 아버님도 색깔이 바뀌었어? 오! 노래 바뀌었어! 오, 분위기 지린다. 이거 그 똑같은 노래 그 뽀삐뽀 맞아요? 딴 노래인데 그냥? 리믹스 버전 이거? 거의 이거는 리메이크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? 어우, 약간 뭔가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타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, 잠깐만, 나 이거 하도 어려운 모드만 하다 보니까 쉬운 모드가 왜 이렇게 어렵냐? 어? 속도를 적응 못 하겠네? 예, 너무 느려지니까 이게 오히려 감당 안 되는 것 같은데? 뭔가 노래 분위기가 자체가 다 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? 이건 뭔 노래였지? 이거 원래 그거죠. 뚜뚜따 뚜뚜뚜따 뚜뚜따 뚜뚜 그거 있잖아요. 딴딴딴딴. 요거도 딴 노래가 되어버렸다. 근데 이제 요 정도 난이도는 이제 깨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오늘 약간 음악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빡셌어. 원곡의 느낌은 가져가면서 완전히 다른 장르를 좀 창조해내셨어. 요런 장르를 뭐라고 부르나요? 이게 뭐 네오 소울인가 뭐 그런 건가?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원래 그 노래잖아. 밑에 원곡 비트 깔리고 완전 진짜 리믹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거는. 잠깐만, 나 이거 왜 어렵냐? 아, 그냥 이거 두 개 연달아서 나오는 것도 괜찮거든요. 그걸로 훈련됐어요. 저 나름 그 뭐냐 그 미친 수녀 모드로 적응됐거든요. 진짜 악몽이어서 그거는. 그 캐릭터 이름이 러브였나? 러브의 노래. 그 정신 나간 수준이었잖아요. 자, 그러면 다음은 무시무시월 만들어 가보자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스포키즈 무시무시월. 스포키즈 리믹스는 어떻게 될까요? 오! 야, 이거 이 노래가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? 다른 노래인데? 그 뭐냐, 약간 반전돼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? 좀 뭐랄까? 기괴해지지 않았어요, 느낌이? 오오오오오 약간 그립판에서 색깔 반전하는 그런 느낌이야. 또또또또또또또 우우우를 좋아하는구나. 저는 이게 얘네들도 무시무시얼들도 좀 궁금했는데 피코 장모님이 어떻게 봤을지 바뀌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이 노래만 봤을 때는 그전 노래라고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?
그거 그다 에이 그 소리잖아. 뭔가 지금은 분위기 무거운 힙합으로 좀 바뀌었어요. 오 소울이 느껴진다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좀 어려운데? 잠깐만 설마 지냐나? 아! 세계관 체감자는 무시무시 어리였나? 어 안되겠다 네오 피코나 만나러보자. 피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잔뜩 있거든요 여기. 그리고 저 네오 버전이 일반 하드 버전보다 하드 모드보다 훨씬 어려워. 오오 목소리가 너무 좋아. 기본적으로 약간 색깔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좀 검은색들로 바뀌었거든요. 야 이거 오늘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네 이거. 어 지금 약간 뭔가 피코아의 엄청난 추격전이 벌어진 듯한 그런 스타일의 노래입니다. 아 죽겠다 또 죽어. 이거 에반데. 아 간신히 버틴다 진짜. 자 피코 같은 경우는 총알에 색깔도 들어갔고 머리랑 싹 다 바뀌었습니다. 와 여러분들 이거 네오 모드 해보세요. 이거 어려워. 어려워. 보기 쉬워 보이는데요 이건 대신에 판정이 진짜 빡빡합니다. 제가 너무 빠른 템포에 집중돼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살짝 천천히 오는 걸 더 못 맞추겠어. 손이 너무 빠른 거에 적응해버렸다고 해야 되나? 와 또 죽으려고 하네. 저 슈퍼 자체 못 친다니까? 어림없는 소리. 오늘 이거 노래 다 들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거. 자 다음은 네오피코의 브레임드. 답 없다 이거. 저 어떡해요 실력이 맨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. 우와 이 네오 모드에서 벽 느끼네. 장모님 한번 만나봅시다. 장모님은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실 수도 있어. 장모님! 오 장모님도 색깔이 싹 다 파란색으로 바뀌셨네. 네오 같은 게 이게 진짜 약간 색깔이 반전되는 건가? 빨간색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어. 저 뭐야 뒤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. 베이직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. 어떻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이거? 야 이것도 일반 모드도 안 쉬워. 이것도 하드 모드인데 난이도가 똑같나? 오 필 좋아. 오 뭔가 경쾌한 분위기로 바뀌었네요. 하이는 이건 약간 EDM 스타일로 바뀌었는데.
처참하다. 제일 쉬운 난이도를 해야 밸런스가 맞는다니.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해요. 그 제가 했던 어떤 모드보다 판정이 너무 빡빡해요. 넘어가는 것도 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. 진짜 제가 느끼는 난이도로는 저번 그 수녀 모드랑 비슷하게 느껴집니다. 자, 다음 밀프. 이건 또 어떻게 바뀌었나? 야, 이것도 아예 다른 분위기의 노래가 돼버렸네. 아까는 해질녘에 달리는 느낌이었는데 네오 버전은 진짜 완전 밤에 그냥 초스피드로 날아다니네요. 이것도 이거 나름의 느낌이 있긴 한데, 아 확실히 근데 원곡이 넘사긴 하다. 이제 여러분 이거 날라온 속도 이상해. 아, 착시효과인가? 아니 너무 느리게 박았어. 이상해. 와 이거 하드모드 네오모드로 하면은 진짜 나겠다. 맛 좀 한번 볼까? 궁금하게 지긴 하네. 어쨌든 오늘 주 목적은 노래 감상이었으니까 노래 한번 야무지게 들어보자고요. 아니 제일 쉬운 난이도도 이러는데 이거 빡센 난이도 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. 예. 그래 이거지. 야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만. 아! 안돼!